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핸들 팀 건강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도 사랑이 가득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예뻐지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얼굴이 예뻐지는 날입니다. 왜? 성형박수를 할 거거든요. 한번 우리 같이 해볼게요. 얼굴을 예뻐지게 성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천연 성형수술. 한번 해볼게요. 눈 꽂히고 눈 꽂히고 딱.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코 꽂히고 코 꽂히고 딱. 자, 입 꽂히고 입 꽂히고 딱. 자, 눈 고치고 짝, 코 고치고 짝, 입 고치고 짝, 눈 고치고 코 고치고 입 고치고 짝, 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세 가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목주름까지 목을 고치겠습니다. 자, 시작. 눈 고치고 눈 고치고 짝, 코 고치고 코 고치고 짝, 입 고치고 입 고치고 짝, 짝, 눈 고치고 짝, 코 고치고 짝, 입 고치고 짝, 눈 고치고 코 고치고 입 고치고 짝. 이번에 목까지 네 개 시작. 눈 고치고 눈 고치고 짝, 코 고치고 코 고치고 짝, 입 고치고 입 고치고 짝, 목 고치고 목 고치고 짝, 눈 고치고 짝, 코 고치고 짝, 입 고치고 짝, 목 고치고 짝, 눈 고치고 코 고치고 입 고치고 목 고치고 짝.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뻐지셨네요. 여러분 제가요 머리를 곱슬곱슬 파마를 했어요.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파마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곱슬해서 이렇게 묶어서 꽉 동여매서 올렸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나 이쁘지? 날마다 웃고 사는 거예요. 그냥 바보처럼 웃고 살면 절대 암이 안 걸리고 건강해집니다. 웃음 치료 운동의 효과.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임상 실험에서도요. 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보면요. 웃음은요. 웃음 운동하면요. 감기가 절대 안 걸린대요. 왜냐면요. 면역력이 너무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 예방에 특효약이다. 무슨 예방이요? 감기 예방의 특효약이다. 그래서 절대 웃지 않으면 안 돼요. 감기가 잘 걸려요. 웃음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대체 의학에 그 보면요. 치료의 효과에 아주 좋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요.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책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웃으면 살도 빠진대요. 살도 빠지고 웃으면 장수한대요. 글쎄 장수한대. 장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웃으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팡팡 높아져요. 팡팡. 그 다음에 웃으면 시험관 수정 임신이 잘 된대요. 네, 그래서 웃으면 시험관 수술 임신을 잘, 임신 안 된 사람도 임신이 잘 된대요. 그 다음에 웃으면 힘이 막 세져요. 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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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웃으면 뇌 집중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 집중력이 그만큼 좋아지고 이 작업 능력을 향상시킨대. 뇌가요 막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작업 능력을 향상을 시켜준다. 웃으면 행복이 보장되고요. 웃으면 인생이 성공되고 직장에서도 정말로 승진도 잘하고 인생이 성공합니다. 나는 성공한다. 여러분 성공하게 됩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밝게 웃고 살아보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건강 복이 오죠. 인생에 복이 저절로 아주 그냥 좋은 일이 술술술 잘 풀리게 돼요. 인상이 복을 부르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웃음을 생활화해 해야 돼요. 그런데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아하하하하하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웃는 연습 자주 하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웃을 일이 있을 때 웃음이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런데 그 웃음 연습 안 하면요, 웃을 일이 있을 때도 웃음이 안 나와요. 그건 문제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웃는 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 운동 박장대서 아싸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다음에는 웃음을 위한 다섯 가지 법칙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며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음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게 먹는다. 규칙적인 운동과 배변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 다음에 잠자리에서만큼은 잡념을 버리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한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오늘도 행복한 날이다. 이렇게 웃으면 진짜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 웃음은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게 괜히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도 마음도 팔다리도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하는 만큼 쉬어진대요. 쉬어져야 된대요. 그래서 참 편안하게 쉬면서도 하하하하 뇌를 기분 좋게 하하하하하하 웃음 연습하면서 쉬어보세요. 그러면 피로도 아주 잘 풀린답니다. 여기서 박장대소를 한번 진하게 네 하는 거. 자, 웃음 스킨십 할 때 그냥 마냥 좋아하고 좋아. 좋아. 그렇게 자주 웃는 연습하시면 정말 행복해져요. 매 시간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웃는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웃음은 건강을 지킨다. 웃음은 건강을 지켜준다. 정말 웃으면요 건강해져요. 제가 그렇게 건강해졌잖아요. 웃음은 심장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해주고 심장 혈관에 아주 도움을 많이 줍니다. 웃음은 기관지 폐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웃음은 위, 간, 대장, 소화 기관에 도움이 됩니다. 웃음은 근육, 뼈에 도움이 됩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뼈도 건강해져요. 웃음은 오장육부에 다 도움을 줍니다. 웃음은 1000가지 해로움을 다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줍니다. 여러분, 이래도 안 웃겠습니까? 네, 웃음은 건강에 유익한 육체의 운동입니다. 웃음은 보약보다 낫다. 웃음은 보약보다 더 좋다. 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웃음 운동. 웃음은 운동을 해야 돼요. 웃음은 운동이다. 몸을 움직이면서 박장대소 시작! 이렇게 해서 웃는 연습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웃을 때 이 뇌에서 우리 몸에서 650개의 근육 중에서 231개가 막 춤을 치며 움직이면서 근육이 운동을 해요. 그리고 근육이 그래서 안면 근육이 아하하하 이 안면 근육이 얼굴에가
80개 중에서 15개가 근육 운동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온몸이 231개가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3분 웃음은 1시간 웃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3분 웃음은 잇몸을 일으키기 25회를 하는 효과를 줍니다.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분 웃음은 11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웃음 운동을 하면. 그리고 3분 조깅은 8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걷기 운동은 6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이렇게 웃음 운동 15초를 막 길게 웃잖아요. 그러면 이틀 수명이 연장이 돼요. 생명 연장이 된대요. 그리고 하루에 1분씩만 웃어도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웃을 수 있는 날은 25일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평균 통계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웃는 날짜를 많이 만들려면 웃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웃음 연습을 많이 하고 삽시다, 우리 여러분. 네. 자, 이번에는 자연으로부터 감사법을 잠깐만 배워보겠습니다. 햇빛. 자연으로부터 선물 받은 빛을 소중히 여기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선물 받은 빛을 소중히 여기자. 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공기. 너무 비싼 관계로 자연으로부터 선물 받은 이 공기 또한 소중히 여기자. 아, 공기 정말 소중하죠.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물. 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관계로 인간이 살 수 없으므로 이 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쓰는 우리들이 됩시다. 저는 수돗물을 절대 함부로 안 버립니다. 헹굼물도 야채 식품물도 절대 안 버리고 다 통에다 받아서 하초에다가 그물을 줍니다. 세탁하고 난 헹굼물도 그 물도 통에다가 받아놓고 소변 보고 물을 재활용 씁니다. 어마어마하게 전략이 되죠. 그래서 물을 소중하게 아껴 쓰는 그런 마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 웃으면서 살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얘기도 하면 아, 물을 진짜 김정옥 강사가 저렇게 아껴 쓰구나, 정말 애국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유 나는 귀찮아서 아유 그런 거 못해 아유 뭐 그냥 수도세 많이 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제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이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애국자가 되고 그만큼 지혜로운 삶을 사지 않겠나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낭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감이 가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화초에 그냥 야채 식은물 그냥 버리지 말고 붓는 사람 이렇게 쇠물 주는 것보다 야채 헹굼물 주면요 야채가요 더 좋아한대요. 왜냐면 더 맛있대요. 정말 그렇대요. 그래서 물을 아껴 쓰자. 다음
나를 자신 있고 멋지게 꾸밀 줄 알아야 한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자신 있고 멋지게 꾸밀 줄 알아야 한다. 네. 1. 열린 마음을 가져라. 2. 첫인상에 승부를 걸어라. 3. 애무보다 표정에 투자하라. 4. 열등감에서 탈출하라. 열등감에서 탈출하라. 5. 객관적인 자신을 찾아라. 6. 자신감을 소유하라. 7. 자신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 자신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 8. 자신의 일에 즐겁게 일하라. 9. 신용을 저축하라. 10. 남을 귀하게 여기라. 10가지입니다. 나를 자신있고 멋지게 꾸밀 줄 알아야 한다. 10가지 10계명. 여러분, 한 이 10번 이상 이거를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첫인상을 아름답고 멋지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미소 지으면서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악수도 내가 먼저 웃으면서 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2.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3.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4. 친절을 좀 더 베풀었다면, 5.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6.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7.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8.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9. 기억에 남은 연애를 했더라면, 10.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11.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12.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13.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14.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15.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16. 결혼을 했더라면, 17. 자식이 있었더라면, 18.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19. 가지고 있는 것 좀 나누고 살았더라면, 네, 다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20.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21.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22.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23.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24.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25.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임종 전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를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감 가는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우리도 나중에 언젠가는 다 가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확장돼서 웃음 운동. 자, 배에다 힘주고 온몸으로 만병통치약 웃음 운동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잘 따라서 합니다. 하! 하하! 하하하! 쉬고 하고 또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여러분들 평생 행복하고 평생 건강하고 일도 잘 풀리고 죽을 때 절대 후회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다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해피데이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셨죠? 안 누르신 분 꾹 누르시고요. 평생토록 행복하게 건강하게 우리 함께 살아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해요. I love you.